폴리글롯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0년 7월 예언.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개 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사오파울루 인근의 발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언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그달 한 달 후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 6월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직감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월 1일자 예언의 적중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풍이 아시아와 유럽을 강타한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6월 서울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이 12일이 넘었습니다. 12일이나 비가 왔지만 비교적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중국을 강타하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25일 티벳에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파손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13일 육쿠 인근에서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태풍이 중국과 일본, 필리핀, 홍콩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10일 태풍 누리호가 상륙하여 홍콩에서는 한 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경제 문제와 시위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홍콩 보안법이 7월달 시행됨으로써 6월에는 시위가 많았고 영국은 홍콩 시민 중 300만 명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된 바이러스가 중국의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 성장하던 중국 경제는 6%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큰 태풍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1일 사이클론 니사가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만과 홍콩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대만은 홍콩계 주민들의 이민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태풍 누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코로나가 감소하나 일본은 확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수백 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수천 명이 실종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위 코로나 파산 도산이 지금까지 3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태풍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홍콩 쪽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미국을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고 시위가 격화되고 전염병으로 경제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1일과 5일에도 미국에서는 과잉 진압이 있었고요. 미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범죄단체 그리고 WHO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6월 14일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서 처벌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클로록신 사용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3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트럼프도 복용했다고 알려졌지만 효과가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항공사 파산을 막고자 공항과 사업장을 개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유럽과 북미 출발 항공편은 5월에는 하루 600편에 그쳤지만 6월 말에는 3000편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해고로 인하여 시위가 격화되며 5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반인종차별 시위로 치루탄이 발생하고 디종에서는 시위대에 6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량에도 방화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강력한 지진과 폭우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6월 25일 남부 이탈리아에 3.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세니노의 예언은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3만 건의 정보를 분석하지만 40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주세니노의 7월달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풍이 아시아를 강타하고 강력한 태풍이 파괴적인 강풍을 동반하고 다가온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강력한 지진이 있다고 하며 미국에서는 대선을 위한 정쟁이 가열되고 폭동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의 하락은 폭동과 파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태풍이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에 다가오고 많은 사상자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많은 댐이 붕괴 위기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긴장이 파괴와 갈등을 야기하며 발리에는 폭발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폭발과 열차 충돌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며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가뭄으로 고생하게 되는데요. 가뭄은 농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가뭄이 지속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가뭄이 극심해지고 저수지의 물 부족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터키에도 지진이 발생하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에서의 긴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많은 항공사 직원들은 일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쟁의 행위를 지속하며 국제적인 관광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압력이 거세진다고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기가 증가하며 특정 국가에서는 숫자를 과장하기도 하고 대유행병으로 인하여 스캔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에는 지진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야기된다고 합니다. 주세니노 뉴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니노 루스의 2020년 7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